다음에 52번 등기 추정력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어느 부동산 등기부를 보니 감명의로 수익권 보전 등기가 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납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되어 있고 한편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뭐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병명의로 근양권이 뭐가 되어 있다? 설정되어 있다. 뭐 가장 전형적인 얘기죠. 갑한테 뭐가 되어 있고? 보전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돈이 필요해서 뭐한 거야 여기다가? 응? 네? 여기 병한테 뭐가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 갑에서 을에게로. 갑에서 뭐예요? 이거 한 게 뭐예요? 매매에 따랐습니다. 자, 추정됩니까? 추정되지 않습니까? 추정돼요. 추정돼요? 네. 그 왜 추정돼요? 응? 아니, 여기 이전 등기할 때 매매가 기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럼 갑하고 을하고 다툼이 있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응? 추정된다고 해놓고 그 다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야지 내게 되지. 추정됐어. 그럼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 갑은 매매가 정상이 아니다 떠들 것이고 얘는 정상이 떠들 거 아니야. 그럼 매매 다툼이 있죠? 그럼 매매가 뭐가 된다는 얘기는? 누가 보호막 들어간다? 을이 보호막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 뭐라고 했어 맨날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누가 갑이 매매가 정상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문장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 아니 매매 됐으면 끝난 거지 왜 또 싸워? 싸우니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지금. 보통은 매매 됐으면 얘기해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근데 세상 별 사람 다 있잖아. 그죠? 매매가 기재됐으니까 뭐가 된다? 추정된다. 다음 두 번째, 을은 현재의 소유자로 뭐 되며? 추정되며. 을이 무슨 자? 제한 능력자인 경우도 뭐다? 이 사람이 능력자 이건 아니건 현재 돼 있으면 뭐다? 소유자로 뭐가 된다? 추정되죠? 이것 을의 수익권 취득 적법성은 갑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 취득은 전 소유자한테도 되고 또 누구? 제3자 다 추정돼요. 이것 틀렸고 리을 병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존재도 뭐가 된다? 이 사람이 채권이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뭐야 추정될 거 아니야.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 등기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뭐다? 선이 무과실로 뭐한다? 추정됩니다. 이건 등기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를 보다는 것은 뭐다? 선이 무과실로 뭐가 된다? 추정되는 겁니다. 지금 점유 관한 얘기 아니에요. 등기. 자, 50번 정답 2번. 그냥 있는 그대로 읽은 거예요. 다음 53번 점유 매개 관계와 점유 보조 관계. 점유 매개 관계는 뭐예요? 보조 관계는 뭐하고 뭐 얘기한 거예요? 응? 이거 뭐예요? 간접 점유와 뭐? 점유 보조자 얘기를 풀어 제낀 거예요. 간접점유는 어떻게 되죠? 간접점유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갑, 을 뭐가 있고 계약이 있고 여기 뭐 시켰다가 점유시켰다가 나중에 반환 받을 수 있는 갑은 무슨 점유? 간접점유. 여기 무슨 점유? 직접점유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 계약관계를 뭐라 한다? 이걸 뭐라 한다? 점유 매개 관계. 무슨 관계요? 이 계약관계를 뭐라 한다?
점유맥의 관계라 한다. 자, 거기 또 점유보조 관계는 말 그대로 무슨 관계예요? 응? 점유 뭐예요? 보조 관계란 얘기죠. 갑이 을이야. 이게 주인이야. 주인이고 이게 뭐다? 점어냐. 고용을 했단 얘기죠. 뭐 했다고요? 그럼 현재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그죠? 근데 점유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건 명령 복종 관계이기 때문에 점유 보조 관계를 한다 합니다. 따라서 을은 무슨 자가 아니다? 누가 점유자? 그래서 간접 점유와 점유 보조를 물어봤다. 그런 뜻이에요. 1.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점유는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이게 무슨 얘기죠? 이 계약 관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일 수도 있지. 자, 갑을 했다가 다시 을이 병한 때 전대하면, 임대 전대하면, 갑을 관계에 있어서는 갑이 간접점유, 을이 무슨 점유? 직접점유고, 을이 또 병한 때 전대하면, 을은 간접점유, 직접점유. 그러니까 간접점유 관계는 뭐다?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죠. 다음 보조관계에 있어서는 점유주만이 뭐다? 점유가 인정될 뿐이죠. 점유주 맞는 지문. 두 번째, 점유매개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건을 뭐하나? 물건을 사실상 뭐하나? 지배하나. 그죠? 보조자는 뭡니까? 타인을 뭐요? 위해서 물건을 뭐한다? 사실상 지배하죠. 점유 간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는 자신을 위해서 물건 사실상 뭐한다? 지배합니다. 세 번째는 간접점유자는 점유보증권이 인정되나 점유보조자는 점유보증권이 인정되지 않죠. 점유권이 있다 없다 얘기고요. 정답은 4번. 점유보조관계는 반드시 유효하거나 계속될 필요가 없으나 점유매관계는 계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 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계약이 유효한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계속 점유하고 있어. 임대차가 뭐였는데 계속 점유하고 있어. 그래도 무슨 점유자야? 간접점유. 을은 무슨 점유? 직접점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할 필요 없다. 유효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야. 정답 몇 번? 4번. 그래서 점유 보조 관계 반드시 유효하거나 계속될 필요 없고요. 매개 관계도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유효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정답 몇 번? 4번. 다음 54번 갑니다. 점유자 무슨 자? 회복자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정답은 5번. 점유자가 비용을 뭐 했다? 지출한 경우라도 점유자가 자신에게 본권 없음을 알고서 점유. 본권 없음을 알고서 점유. 뭘까요? 무슨 점유? 악의 점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악의 점유자 비용 상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 악의, 불문, 인정되는 것들. 첫 번째, 총칙에서 아까 했었던 거예요. 131조. 응? 무권 대리에서, 그죠? 상대방의 무슨 권? 상대 최고권 있죠? 최고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원튼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한다. 최고했다. 에? 최고의 법적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아니다.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근거한다. 네? 골라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당사자 의사 묻지 않고 법률 규정에 근거한다.
아니 답이 나올 줄 알고 질문하면 답이 꼭 항상 뭐 안 나와.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뭐다? 준 법률행위 가장 대표란 말이야. 보세요. 여기 써쓰지 마. 최고해. 그죠? 본인이 원하면 하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 의지야. 문제는 침묵이지. 답이 없지. 그럼 답 올 때까지 마냥 그 사람 입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야 돼? 상대분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침묵이 나타나면 그 본인이 어떤 의사를 원했는지 원을 묻지 않고 131조 조문 법률 규정에서 효과를 뭐한 것으로? 주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효과를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최고는 당사자 의사 관계 없는 거야. 최고에서 침묵이 나타나면 당사자 의사 묻지 않고 법률 규정 조문에서 효과를 결정해버린단 말이야. 추인한 거 추인 거절? 추인 거절. 그래서 아까 처음 나왔잖아. 최고했을 때는 누가 아니고 누구? 본인. 그때 답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물권법에서. 물권법에서 뭐에 관한 거야? 203조 있잖아. 점유자, 무슨 자? 회복자. 회복자 있을 때 뭐 묻지 않는다? 선의, 악의 묻지 않는다. 악의 상대방도 뭐가 있다? 있잖아요. 그럼 정답이 또 그 5번 아닙니까? 그럼 뭐 묻지 않는 것들? 계속 돌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탁게 잡고서 거기 어디 있는지 가서 그거 빨리 골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풀생하지 마시고 패스할 건 패스하고 짧은 거 풀고 또 패스하고 짧은 거 풀고 이렇게 해서 일단 빨리 몇 개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못해. 그냥 이렇게 풀어 이렇게, 이렇게. 시간 다 되면 뭐야? 끝. 그렇게 맥없이 죽지 말라는 얘기야. 짧은 거 풀고 넘어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52번 같은 경우도 빡세니까 일단 뭐 해버리고 뭐 해버리고 패스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 못해. 그거 못하면 자꾸 수업 기간이 길어져. 예? 어떤 분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5개년 계획으로 학원 나왔습니다. 5개년 계획이 뭐예요 그게? 물론 지인이 아는 의사 표시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푸는 요령이 필요해요. 자, 채권 배감 또 하나 있지? 548조. 해제 전. 해제 뭐예요? 해제. 기준. 이전. 무슨 등기? 유효 등기에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보호된다. 네 번째, 특별법에서, 부실법에서, 무슨 법에서? 수탁자 등기가 무효 등기야. 무슨 등기야? 수탁자 등기가 무효 등기라 할지라도 건너간 누구는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된다. 됐죠? 처음 쓴다. 옛날에 쓴 것 같기도 하다. 됐죠? 근데 또 적고 있어. 거기서 또 적고 있어. 불안하니까. 괜찮아. 뭐. 생각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답. 이거 벌써 두 문제 나와 있잖아. 거기. 쉽지 않죠. 계속 반복되면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요.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4번 5번이고요. 다음 주 55번. 머리도 굉장히 머리 아파 이것도 그죠? 근데 취득시효니까 출발 연도가 몇 년도예요? 갑은 1981년 7월 2일 을의 토지를 병의 토지인 줄 알고 병으로부터 뭐해서 했어요? 매수 등기하지 않은 채 2015년 3월까지 평공자 평공에 점유 뭐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81년도부터 점유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완성된 시점을 한번 기억하면 되겠네. 그죠? 을의 토지를 병의 토지인 줄 알고 병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그럼 병으로부터 가비에서 매매해서 1981년도 점유를 하기 시작했다. 그 완성된 연도는 언제요? 언제입니까? 응? 2001년 맞아요? 네? 그럼 2001년 뭐가 된 거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살짝 문제 부르면 돼요. 그런데 을은 그 토지를 누구한테? 응? 2002년 5월 정에게 팔고 6월 5일 정명의로 수익권 이전에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소유자는 누구야? 예? 아니, 현재 원래 소유자는 누군데? 을은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 갑은 타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으므로 자주점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시효수익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쓰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기억 주문은 로쿠코 주문에 있잖아. 로쿠코 주문. 197조 로쿠코 주문 있잖아요. 뭐 병, 공, 자, 선 여기까지는 뭐가 되지만 추정되지만 뭐는 그럼 자주 점유가 뭐가 되므로 자주점유 추정되잖아요. 그럼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가 나와야 되겠죠. 이건 점유의 태양이지 등기의 태양 아닙니다. 그럼 1번 지문은 틀렸잖아요. 갑은 자주점유가 추정됩니까 안됩니까? 현재 뭐하고 있으니까 자주점유 뭐가 된다? 추정되죠. 다음 2번 갑은 1981년 7월 1일 20년 되는 때 취득시효 요건을 갖췄으므로 뭐 할 수 있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등기 명의인 정이다? 아니죠. 왜? 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지. 누가 소유자야? 을이 소유자 아닙니까? 을이 무슨 자? 소유자고 병은 무슨 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등기된 사람이 누구야 지금? 을이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언제 완성됐어요? 예? 아니 이 사람이 완성된 시점은 이번 보세요. 81년 7월 1일부터 20년 되는 때 있잖아요. 그러면 20년 되는 때 소유자가 누구냐고? 을이야 정이야? 정은 언제 소유권 취득했어요? 정은 2000 몇 년이야? 2002년이라고요. 그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야? 누구야? 을이잖아요. 을. 그럼 누굴 상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이므로 을이니까 누구한테? 을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한테? 저한테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후해 없죠. 완성된 후니까. 다음 세 번째 갈게요. 정이 아니고 누구예요? 을. 세 번째 갑은 1981년 7월 20일부터 20년 되는 때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청구권은 10년 소멸시에 걸려 소멸했다. 소멸할 리가 없죠. 왜?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겠죠. 다음 네 번째 갑의 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분호사인 누구?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갑은 취득시효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죠. 왜? 정이 뭐였으므로? 등기했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다섯 번째, 갑은 2002년 6월 언제부터? 이 사람 취득한 시점이 언제예요? 이 사람의 취득 시점, 등기된 시점을 다시 모로 삼아서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그때부터 몇 년? 점유했습니다. 그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5번 제목이 뭘까요? 2차 취득시효. 무슨 시효? 2차 취득시효 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정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장이 너무 깔끔하지가 않아. 어? 읽으면서 약간 어지럽습니다. 어쨌든 5번은 뭐다? 2차 취득시효를 얘기한 겁니다. 무슨 시효? 그래서 55번 정답 5번. 다음 56번 가겠습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정답은 1번. 부동산의 부합에 있어서 부합물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현재 뭐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체가 뭐기 때문에 부동산입니다.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타인 소유 건물에 뭐 했다? 증개축했다. 증개축 부분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뭐 한다? 귀속한다. 자, 이것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뭐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구분 소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뭐 한다? 부합했기 때문에 기존 건물 소유자가 뭐 한다? 취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56번은 1번. 다음 57번. 자,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7번. 갑이 그가 소유하는 엑스트리스얼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무슨 권? 자, 지상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네. 그러면 갑이 소유하는 엑스토지에서 우리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이라면 을의 승낙이 없더라도 엑스토지 지하분에서 제3자는 구분상권 설정할 수 있다. 자, 을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면, 네? 하게 되면 을의 지상권 효력은 어떻게 미칩니까? 이 지상권 효력은 지표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 효력은 어떻게 미친다? 어디도 미치고 지표에도 미치고, 아시겠습니까? 또 어디도 미치고 지상에도 미치고 또 어디도 미친다? 지혜도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디만 미치는 게 아니고 지표에도 미치고 어디도 미치고 지상 다 미친단 말이야. 그런데 갑이 여기다 뭐 설정하려면 구분 지상권은 나온 뭐죠? 허공과 땅속이야. 그럼 땅속에다가 만약에 타인한테 뭐 설정하려면 이 땅속에다가 만약에 을이 이미 여기다 뭘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효력이 지금 갖고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무엇 설정하려면, 네? 땅 속에다가 상하, 이렇게 무엇 설정하려면,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을 뭐 하려면, 설정하라면 당연히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1번 질문에 뭐라고? 동의 읍 따만 안 된다는 얘기야. 일반 지상권 효력은 지상, 지표, 지하 미치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땅속 들어가서 상하 범위 다른 사람 빌려주려면 누구? 을 허락 얻어서 빌려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어디도 마찬가지. 지상도 마찬가지. 뭐예요? 여기 빌려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
허공 빌려주려면 이것도 마찬가지 구분상권이죠. 누구의 동의? 을 동의 맡아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갑을 사이에 을은 엑스터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자는 특약이 있음에도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뭐하고 임대하고 인도했다면 갑은 병한테 엑스터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보면서 뭐 기억나요? 그렇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어도 이 특약은 뭐다? 무효. 289조 편면적 강행 규정 약자한테 불리함으로 그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약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갑은 을에 엑스터지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만 엑스터지를 을에 사용해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어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번 정답이네. 왜요? 제가 원하는 그게 아니야. 답. 물권이니까. 뭐이니까? 물권이 뭐예요? 지상권자 사람이 설정자 토지를 뭐한다? 직접 집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선 유지를 누가 하는 거야? 빌려 쓰는 지상권자가 하는 거니까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가 아니에요. 무슨 의무? 그러니까 이게 숨긴 거예요. 숨긴 거예요. 3번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지상권 설정자는 뭐다?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네 번째,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한 때 을은 엑스토지에 설치한 공작물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이 을한테 시가로 매수 의사 표시하였다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4번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무슨 권?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형성시키는 거니까 상대방 뭐 관계없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가 형성된다. 그런 뜻이야. 다섯 번째, 을이 갑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하고 등기했다면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어요. 지상권, 양도 또는 담보 집어넣더라도 설정자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57번 정답 몇 번? 3번. 지문만 길었지 안에 내용 들어가면 큰 내용 없어요. 대신 읽느라고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리죠. 57번 몇 번이다? 3번. 다음 58번. 조금 장난쳤는데 지역권 취득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제3자가 유역지를 뭐하는 경우? 시효 취득하는 경우. 그 말은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다? 응? 자기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 자,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다? 자, 그거 보세요. 제3자가 유역지를 시효 취득함으로써 유역지를 위한 지역권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됐죠. 이 지문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2번하고 비교를 해봐. 제3자가 유역지 시효 취득 이 말하고 이번에 뭐 있어요? 지역권 자체를 뭐하는 것?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지? 자, 그러면 2번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갑 있잖아요. 자, 자기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통로를 뭐 해서? 갑이 통로를 뭐 해서? 개설해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그만치 몇 년이면? 응? 20년 됐어. 즉 이 말은 이 을께서
뭘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취득 시효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야. 168조를 안 던졌어. 자그마치 몇 년간. 그래서 몇 년 되면 왔다 갔다 하기를 갖다 몇 년 되면 20년 되면 뭐가 완성됐다.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그래서 가서 뭐 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뭐다. 응? 지역권을 뭐 한다. 지역권을 뭐 한다. 시효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취득하는 거야? 1번 얘기하는 거야? 2번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한 얘기가 몇 번? 지역권 자체를 뭐 할 때는 시효 취득할 때는 반드시 뭐다? 계속되고 뭐다? 표현된 것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2번 얘기하는 거야. 2번. 근데 거기 있는 1번은 그 얘기 아니지. 예? 제 3자가 뭐 할 때? 유역지를 뭐 할 때? 지금 1번은 그게 아니고, 자, 여기서 지금 요 갑이 이미 여기다 뭘 갖고 있다? 지역권을 갖고 있다고 볼게요. 뭘 갖고 있다고요? 무슨 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지역권? 여기다 통행지역권. 근데 통행 갖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또 누가 점유를 한다는 거야. 제3자가 뭐하는 거야? 제3자가 뭐해서. 그럼 이게 무슨지야. 이게 무슨지. 유역지 이 자체를 누가 제3자가 뭐 해서? 점유해서 20년이 완성됐단 말이야. 그럼 뭐가 완성됐어요? 취득시효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 완성돼서 누구한테? 네? 병이 누구한테? 얘한테 던져서 이 토지 자체를 뭐 하게 되면? 자체를 뭐 하게 되면? 취득시효 하죠?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것도 뭐야? 덤으로 취득한다 못한다? 하나 못한다? 하겠지. 왜? 아니 자기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이것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거기 계속되고 뭐예요? 표현된 것은 관계가 없단 말이야. 계속되고 표현된 것은 어디? 이 지역권 자체를 취득시효할 때는 얘기고. 아셨어요? 지금 여기는 뭐가 아니고 이 요역지 자체를 뭐 할 때는 제3자가 취득시효할 때는 뭐도 당연히 아니 이 소유자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같이 간다는 얘기지. 그때는 계속되고 표현이 가면 관계없단 말이야. 이게 지금 58번에 지금 1번은 키워드가 뭐고 아니 제3자가 유역지를 시효 취득하는 거고 2번은 뭐에 가는 거예요? 지역권 자체를 시효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럼 잘 생각해봐. 1번 2번 둘 중 하나겠지 뭐. 왜? 계속되고 표현된 계속 들어갔으니까 둘 중 하나란 말이야. 모를 때는요 지문 두 개가 반복되지. 그래 둘 중 하나 정답일 거야 하고 거기다 목숨 건다. 정답 몇 번? 1번. 자 그래서 여기 58번 1번 2번 비교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5번에 보시면 통행지역권 뭐 할 때는 시효 취득할 때는 유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직접 통로를 뭐하고 개선하고 유역지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 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 자체를 지역권 자체를 뭐 할 때
시어치트 갔다는 얘기고 이건 그 관계없고 그냥 유역지 자체를 갔다가 뭐 할 때는 취득시 할 때는 그냥 덤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도 표현 아무 관계가 없어요. 58번 1번 답 59번 가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 무슨 비? 그럼 59번에 5번이나 51번에 3번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물권. 무슨 권?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동안은 필요비 수선 유지 의무가 스스로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총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 지문 읽을 때 필요비인지 무슨 비인지 윗비인지 그것이 구별이 돼가지고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50번에 3번도 왜 그게 정답인가? 물권이니까. 수선 유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상권자 스스로 하는 거니까 설정자는 뭐예요?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59번 정답 5번입니다. 다음 60번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가? 정답은 4번. 자, 소멸시효. 소멸시효. 3편 채권 대상되지요? 2편 물권 다 걸리는가? 무슨 물권만? 용, 욕, 욕이라고 그랬어, 용만이라고 그랬어, 지금. 용만이죠. 2편 뭐다? 왜 자꾸 이렇게 2편, 3편 이걸 들이대느냐? 기준이 크면 나중에 훨씬 쉽게 답을 쓴다. 여기다 무슨 시요? 소멸시 갖다 얹혀놨어. 채권은 대상이 되죠. 물권은 다 걸리지 않고 물권 중 뭐다? 용만 걸리죠. 용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안 걸리는 거, 안 걸리는 거 얘기하세요. 전미권 안 걸려. 소유권 안 걸려. 그 다음 뭐야? 유, 질, 저 안 걸려. 자,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소유권 물청은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상린관계는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왜요? 내용되니까. 지역권은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되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채권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채권 소멸시 대상이 되지? 자, 이 유질절을 뭐라고 그래? 무슨 물건? 담보 물건이라 하지요. 3편 채권에 2편의 담보 물건이 와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다시 3편의 채권 밑에 2편 물건에 무슨 물건이 담보 물건이 와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채권이 뭐가 되고 담보 물건은 뭐가 된다? 종이 되지. 그죠? 그러면 이 주된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 주된 것이 소시가 완성되면 죽죠? 네? 그러면 종된 담보물권도 함께 따라서 소멸한다. 그걸 뭐라고 그러지? 부종성.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해요? 채권 밑에 저당권이 있었다. 채권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인 관계 이단이다. 왜요? 채권 죽으면 종된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하는 거야. 무슨 써? 부정써. 그럼 보세요. 채권이 소멸시에 걸릴 수 있지만 밑에 깔려있는 담보 물건 자체가 소멸시에 걸려 죽을 수는 없단 말이야. 채권이 소멸시에 죽을 때 따라 죽는 경우는 있어도 이 유질저가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려 죽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 죽으면 종된 담보물권이 따라 죽는 경우는 있어도
종된 담보물건 유질제가 독립해서 소멸시에 완성돼서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게 만약에 죽을 수 있다 한다면 이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뻘쭘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유질제는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의 대상이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소멸시에 기억하세요. 60번 4번. 소멸시가 나오면 또 비교되는 게 있죠. 뭐가 비교돼? 용어. 네? 취득세도 있지만 또 도끼척, 도끼. 제척기간 있잖아. 에? 자꾸 용어 연습하는 거 60번, 4번이고요. 다음 61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3번. 저당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 유입비의 경우에 저당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있습니다. 자, 제3취득자 점유하고 있다가 저당권 실행되면 수익권 날라간다, 날라가지 않는다. 제3취득자 저당 부동산 이외에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되면 경매되면 다 날아가는 사람들이야. 아셨습니까? 그러면 점유하고 있다가 경매 실행되면 경 나타나지. 경락인이 회복자가 되고 여태까지 점유했던 제3취득 점유자로 전락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점유자가 갖고 있는 게 뭐 있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거 가지고 또 새로운 경락인한테 뭐 한다며? 네? 비용 상환 청구권 던져서 또 뭐 한다며? 유치를 인정할 수 있다면 경락받는 사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디 들어가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비용을 달라고 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야. 제3취득자도 몇 조? 203조 들어간 비용상환청구권을 어디서 배당받을 수 있다? 경락대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다. 그 얘기예요. 어디서 상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경락대금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58페이지 가보세요. 158페이지 맨 밑에 8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누구? 3취득자 지위. 제3취득자는 경매인 될 수 있다. 두 번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특히 지연이자는 다 갚아줄 필요 없어요. 1년분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자, 3번 보세요. 저당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무슨 청구권? 우선상환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누구한테 요구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경락인한테 주장하지 말고 어디서? 경락대금에서 받아가라. 그런 뜻. 61번 정답 3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세요. 저당 채무를 변제했다.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이에요. 무제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당 채무를 변제하면 당연히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요? 구상권 같겠죠? 3번이었고요. 다음 62번입니다. 62번은 한번 써볼게요. 메뉴에다가 전세권 화살표. 전세권 화살표 1번 저. 화살표 2번 저.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특징은 2번이 경매했어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예요? 1번. 1번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다 소재가 되지만 앞에 전세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시험이 이렇게 잘 안 내고요. 보통 시험 낼 때는 1번, 2번 중간에 전세권 집어넣고 출제를 해요. 그때는 경매, 박수,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2번 부분 사라져요. 앞에 전세권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그 정답 몇 번? 3번.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는 배당받고 나가면 되겠지. 정답 3번이고요. 63번 정답은 2번.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이행지체를 이유로 경매를 뭐 했다? 신청했을 때 기본적 거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안 되죠? 기본 계약이 있어도 경매를 뭐 하면? 신청하면 신청하는 순간 채무가 확정된다 그 얘기예요. 정답 몇 번? 2번. 자, 근저당의 특징은 1번에 있죠? 근저당 출발은 근저당권이 뭐 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주된 채무가 소멸했다, 주된 채무가 이전했다,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두고서 부정성 완화라 하지요. 약정담보물권 근저당은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고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부정성이 뭐하다? 엄격하다. 63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63번에 4번도 보세요. 근저당권이 뭐가 됐다? 확정됐다. 채무자는 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권의 전부를 뭐 할 것? 변제하고 말소 들어가겠죠. 물상보증이라면 어디까지? 최고액까지 갚아주고 말소 들어가면 되지만 자신의 빚인 채무자는 전액 변제될 겁니다. 64번 갈게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3번. 자,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의 이름을 뭐했다? 적었다. 서점에서 그 사실을 안 때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자, 서점에서 뭐가 왔어요? 책이 왔죠? 그러면 이 책에다 뭐한 거예요, 지금? 책에다 뭐했다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적었다고요? 이름을 기재 하고 읽었죠. 그 사실을 서점에서 전화해가지고 안 날이 있어 없어요? 안 날 있겠죠?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1일날 기재했고 그 사실을 9월 3일날 알았어. 계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9월 며칠날? 1일. 그게 뭐죠? 의사실현이야. 무슨 실현? 자, 의사실현 계약은 언제일까요? 응? 자, 이거 의자 지울게요. 현자 지울게요. 뭐만 남아? 사실 있는 때. 그래서 이거 그러한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뭐야?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의사 실현을 물어본 겁니다. 다음 6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동생관계 있지 않는 것으로 묶은 것. 기억, 계약이 해제가 됐다. 당사자들의 원상회복은 당연히 무슨 관계예요? 동생관계죠. 다음 두 번째, 피담보 채무 변제와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동생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채권 밑에 양도 담보권이 설정돼 있었다 그런 뜻이야. 채권. 그러면 채권이 주고 담보는 종이죠. 그럼 뭘 갚으면? 채권 갚으면 당연히 뭐예요? 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성을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담보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알아도 피담보 채무 변제와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피담보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 똑같은 얘기야. 무슨성 때문에. 얘는 동생관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변제기고 어느 게 변제기가 아니야? 선택하세요. 니은에서 이게 무슨 관계가 아니라면, 동생 관계가 아니라면 어느 게 변제기 어느 게 변제기 아니야?
피담보 변제가 변제기고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느 게 선의 의무야? 돈 갚는 게 선이지. 그 돈 갚는 사람이 돈 안 갚으면 뭐에 빠지는 거야? 이행시에 빠져가지고 뭐가 붙는다? 치연이자가 붙는다. 그 얘기예요. 다음 디귿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당권 설정했다. 기망할 이유로 을이 근당권 설정 계약을 뭐하면 취소했다. 병의 근당권 등기 말소무와 을의 무슨 의무? 부당 이득파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로 들어간다. 자, 리을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서 나와요? 특별히 나오죠. 기간이 끝났다.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그냥 이사 가면 큰일 나.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하고 이사 갔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예요? 임대인의 귀책세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느 게 변제기고 어느 게 변제기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이 변제기고 등기 말소가 네? 후이행 안 맞습니까? 그래서 리을 동생 관계가 아니고요. 면 임대차 관계 종류에 따라 목적을 반환과 보증금 반환 무슨 관계? 동생 관계. 니은 리을 4번이 정답.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